오늘의 주인공 모모의 주인은 토이가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릇의 형태를 완성하고 외출을 한 사이 호기심 많은 모모는 주인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나 서툴렀던 모모는 실수로 점토 그릇을 망쳐버리고 말았죠. 돌아온 주인은 처음엔 모모의 장난을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그런 모모를 꾸짖는 대신 모모의 재능을 키워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인은 작업 과정에 모모를 초대하기 시작했고 모모는 자신의 작은 발로 예술적인 재능을 뽐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고 엉뚱했지만 점점 그릇에 모모만의 특별함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모모는 마침내 귀여운 도자기 전문가가 되었어요. 모모의 발자국이 새겨진 도자기 작품은 독특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인은 모모가 도자기를 만드는 영상을 공유했고 모모와 주인은 삽시간에 온라인 유명인사가 되었죠. 모모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고양이 도예가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 장인인 모모의 작품을 소유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사랑을 혼합한 특별한 유대감을 작품에 담아냈어요. 모든 작품에는 그들만의 따뜻하고 깊은 유대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코끼리가 하이힐을 신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뭐요? 코끼리의 발바닥은 사실 평평하지 않아요. 그들은 주로 발가락으로 걷습니다. 코끼리의 발바닥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죠. 이들의 발바닥은 지방과 유연한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케라틴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우며 코끼리의 거대한 몸을 지탱하는 쿠션 역할을 해요. 발의 단면도를 보면 발바닥에 경사진 발패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이 하이힐을 신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 구조는 육중한 몸무게로 인한 발바닥의 신경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라틴층은 우리 손톱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성장해요. 너무 두꺼워지면 단단해져서 쿠션 효과가 감소하고 추후에 무릎 부상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코끼리 발바닥도 주기적인 정리가 필요하답니다. 코끼리 발바닥에 깔창을 다듬는 것 외에도 발에 박힌 돌이나 날카로운 요철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생의 코끼리는 발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전용 관리사를 고용해서 데리고 다닐까요? 그건 아니고요. 야생에 사는 코끼리는 하루에 약 32km를 걷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바닥에 과도한 케라틴 조직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이건 그냥 배은망덕한 거 아닌가요? 한 농부는 자신의 농장 주변에서 덫에 걸린 암컷 쓰라소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쓰라소니는 매우 공격적이었지만 이내 남자가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란 것을 알게 되었죠. 아기가 없음을 느낀 쓰라소니는 자신을 돕는 것을 허락했어요. 이후 쓰라소니는 덫에서 벗어났지만 곧바로 떠나지 않고 남자를 지켜봤다고 해요. 며칠 후 남자의 집에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쓰라소니였죠. 남자와 그의 가족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쓰라소니는 놀랍도록 온순해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쓰라소니가 아이를 낳은 것이었죠. 그렇게 새끼 하나를 낳아놓은 채 쓰라소니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그의 아내는 작은 아기 쓰라소니를 보고 너무 귀엽다며 행복해했대요. 그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기 쓰라소니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미만큼이나 잘생기고 장난기도 아주 많은 녀석이죠. 그는 종종 농부의 자녀와 함께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아기 쓰라소니는 이렇게 아늑한 집에서 사랑과 보호 속에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어미 쓰라소니는 자신의 아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종 농장으로 돌아온대요. 그리곤 자신의 아이가 잘 돌봐지는 것을 보고는 언제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농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캥거루의 주머니가 약간 흔들리자 반쯤 눈이 감긴 아기 캥거루가 튀어나옵니다. 아기는 깨어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캥거루는 약 6에서 7주간의 임신 끝 겨우 2.5cm의 크기로 태어나 약 7개월 동안 어미의 주머니에 머뭅니다. 사실 아기 캥거루가 나오기는 쉬워도 다시 들어가기는 꽤 어렵습니다. 몇 번씩 실패를 겪으며 어미의 주머니로 복귀하죠. 이 기간 동안 아기 캥거루는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합니다. 자고 먹고 마시며 배설까지 어미의 뱃속에서 해결하죠. 그러나 이 기간이 넘어가면 세상의 호기심이 아기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캥거루 주니어는 밖을 내다보며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탐험하길 갈망하죠. 아기는 자라면서 주머니에서 나와 어미와 네슬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강해지며 언젠가 어미의 주머니 를 떠날 날을 준비해요. 이렇게 캥거루는 1년이 되면 어미의 곁을 떠나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어떤 어미들은 아이를 너무 오래 자신의 주머니 속에 두려워하기도 한데요.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미의 과도한 보호는 환경 적응 부족을 야기해 새끼의 독립 후 초기 생존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요. 과잉 보호는 진보를 가로막는답니다.